네, 전국의 맛집으로 소개된 여수의 한 유명한 게장 음식점이 손님을 그동안 속여오다가 적발됐습니다. 끓여 먹어야 할 중국산 냉동게로 게장을 만들어서 국내산이라고 한 겁니다. 한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장 거리로 특화된 여수시 봉산동의 모 음식점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쳐 판매 기록과 수입 장부들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여기 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들어온 게 중국산 거 들어온 게 있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저희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 판매망까지 갖추고 전국의 맛집으로 소개된 이 음식점은 2년 전부터 중국산 냉동 꽃게로 만든 게장을 국내산 게장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동하기 위해 식당 옆에 쌓아둔 상자를 보니 버젓이 중국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중국산 왔으면 장사 못해요. 음식이 많이 나오죠. 벌써 개가지고 개도 물량도 되진 않을 뿐이 업체가 올해 수입한 물량만 5억 9천만 원어치인 10만 킬로그램으로 냉동 창고까지 두고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냉동계의 안전성. 게장으로 사용될 이 냉동게들은 수입 당시 가열 후 섭취하도록 수입된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게장은 날 것으로 장국을 부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경우 세균 감염의 우려가 높습니다.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이야. 끓여서 먹는 조건으로 감염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게장을 안 끓인다는 얘기야. 이 식품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경찰은 중국산 냉동게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원산지를 속인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윤지입니다.